지난주 화성 서부 지역에는 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부가 신안산선의 화성 향남까지의 연장을 승인한 건데요. 철도 개통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지지부진한 봉담 지역에서도 속도를 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기준 화성시 봉담읍 인구는 8만 7,700여 명. 경기 남부 지역에선 과천시보다 큰 규모고 화성시 내 28개 읍면동 중에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여기에 내리지구와 봉담 3지구, 효행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수년 내 인구는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에 봉담 지역에선 3개 철도 노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점과 봉담을 잇는 병봉선과 신분당선 연장, 최근엔 서울지하철 3호선에 봉담까지 연장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3개 철도 중 어느 하나도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봉선과 신분당선 연장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고,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봉담 쪽으로는 지금 대학교도 많고 인구도 많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지난주 국토부가 신안산선의 화성 향남까지 연장을 승인하면서 봉담 지역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병봉선과 신분당선 연장은 신안산선 연장보다 훨씬 이전부터 추진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뭐 그 분당선 이런 게 예정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는 걸 보면 어딘가 모르게 화성시의 중심임에도 예 좀 소외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항상 들긴 합니다. 화성시는 신분당선과 지하철 3호선의 봉담까지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병봉선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철도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